그다음에 방해. 근데 그 아이가 이럴 때좀 안치근한, 얘가 지금 우울해서 그렇다는 걸 인정하면, 제가 책에도 여기 나무라기 전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무라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하고, 원인을 알면 나무랄 수 없다. 그 아이의 그 우울을 알고 보니까 나무랄 수가 없어요. 아휴, 엄마 아빠가 둘다 상담을 좀 하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둘다안 나와. 그 얘기 무슨 뜻이겠어요? 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불쌍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방해하는 거. 요게 최근의 경향인데요. 우울이 심해지면 주변의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요. 그런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수업을 저격합니다. 선생님 말 실수하잖아. 빵! 들으면 뻥! 해가지고 정말 얼얼해가지고 선생님들 수업을 못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입니다. 한 애가 수업을 하도 저격을 해서.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10월쯤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싸하게 아빠하고 대화하세요. 추워. 아빠를 모시고. 근데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 오시면 교실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상담. 아니에요. 응접실이 있어야지. 학교에도 응접실 같은 곳에 모셔야 돼요. 어디가 그럴까? 교장실까지? 그거 말고도 지금은 상담실이나, 요즘은 회의실이 있어요, 회의실. 거기에 모시고 차도 한잔 대접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거기 모시고 근데 그때 마침 그 어머니가 아버님이어가지고 저는 바깥에서 만났어요. 그게 더 좋아요. 동성일 경우에 남자면 술 한잔 마시면 정말 좋은 거죠. 내가 내야 돼. 근데 지금은 뭐한 잔도 못 얻어 뭐.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 사실 남자끼리 이만큼 하고, 그래봐, 노래방 같이 가봐. 그러면 애 교육 끝나는데. 그건 할 수가 없어. 학교 근처 다방에서 만나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아버님한테, 실은 얘가 중2 때까지 전교 1등을 했다. 근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내신 들어가. 이게 1학기까지인가? 전교 2등을 했는데, 애 엄마가 모 여대 영어과 출신이야. 이대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고를 때, 이 엄마가 전교 2등 했다고 애를 공격했대. 아빠 말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기말고사에 백지를 냈고요. 2학기에 애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고. 네, 엄마가. 근데 지금껏 회복이 다 되질 않았다. 그일 이후로 애 엄마는 그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안 해주더라. 그러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라기 전에 시작. 나무라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하고, 원인 알면 나무랄 수가 없다. 나무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문서로 어제 아빠 만난 걸그 다음날 A4 용지로 두 쪽을 해서 우리 반에 들어오는 모든 선생님에게 보내드렸어요. 이러이러하다. 선생님들 다 같이 울었어요. 왜요? 뭐요? 메시지를 보는데 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 답장이 왔잖아. 거기 다 울고 그러고서 이제 학급에 평화가 오기 시작한 거야. 왜? 똑같이 지랄을 해도
통제 가능한 건 누구다? 교사 자신이다. 그 아이의 그 애틋한 사정을 알고 나서 어떻게 나무랬냐고. 아마도 애가 그 여전히 그러면, 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진도 나가도 돼? 싸우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같이 해보실까요? 아, 넌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구나. 그렇지? 그리고 좀 뜸을 들여. 그 다음에 쩌는 표정을 지으면서 약간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진도 나가도 돼? 이렇게 시작. 근데 진도 나가도 돼? 그런 식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얘는 좀 당황했겠죠? 전년들이 왜 저러지? 어, 낚이질 않네? 저는 제 역할 하나가 엄마가 밥도 안 해준다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게 걔가 우리 반에서 제일 멀어. 근데 아침에 제일 먼저 와. 이유를 알죠. 얘가 밤 10시까지 건대집 골목 그 삼겹살 집에서 알바를 하더라는 거지. 어. 왜 알바할까? 저녁은 해결해. 별 다 알아. 자기 가. 가도 되겠어. 애가 그치? 다음에 강사하셔? 저 마을 선생님 지금 마을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 여기 마을 잠깐만 얼굴 좀 일어나서 다음번 마을 교사 강사로 위촉합니다. 정답을 다 아셔. 예, 제가 해야 될 일은 얘를 먹이는 거예요.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건 해야지. 아닌 게 아니라 걔는 아침에 뒷문으로 쑥 들어올 때면 사천왕상의 얼굴을 하고 와요. 그래서 그냥 오전 내내 그냥 수업을 저격했잖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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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애들은 좋아가지고, 아싸, 대박. 오늘 또 놀다. 그냥 신나게 놀았다고, 한테. 그 애들 거의 다 재수했어요. 1년 내내 그랬는데, 어떡해. 애들, 저 담임 원망 많이 하고, 선생님들 원망 많이 했어요, 걔가. 애들이. 왜 선생님들이 쟤를 막지를 못하느냐.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우리 여섯 명쯤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지랄하면 나머지 와 개발 뻔뿌르다 엑셀 밟고 그래도 엉망진창 된 거죠. 어쨌든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자. 애를 먹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 1인 1역 중에 바리스타 모닝 카페 운영자 1인 1역을 뽑았어. 그래가지고 커피포트도 하나 사가지고 커피포트 사서 그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면 안 돼. 교사는 바쁘면 안 돼. 교사가 바쁘면 죄악이에요. 왜냐? 애들이 영혼을 못 봐. 이제 애한테 그 끓이게 하고 음식을 이제 좀 빵집 가서 이렇게 좀 사다가. 사다가 이렇게. 근데 거기 룰을 정했지. 우리 반 애들 다 먹일 수 없잖아. 어떤 룰을 두면 된다. 그렇지. 일찍 선착순이다. 영악했지. 아, 잔머리 돌리는 거야. 일찍 온 순서대로 먹는다 이거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늦게 온 애들은 교실에서 쪼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빵뿐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남는 음식을 다 갖고 온 거야. 우리 교감 선생님이, 동 선생님, 뭐 맨날 모처럼 뭘 그렇게 갖고 와. 네. 네. 뭐, 하여간, 뭐 음식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그의 음식 쓰레기가 막 3분의 1로 줄은 거야. 음식이 나만 하질 않는 거지.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모닝빵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마감 때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5천 원이나 그 대박이다. 하느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빵집감 그쵸? 싸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아침에 갖다 놨더니 제일 먼저 왔어. 커피에다가 고등학생들은 커피를 좋아하더라고. 중딩이들은 핫초코. 그걸 나는 빵의 3분의 2를 먹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먹었네. 그걸 보고서 울음을 참느라고 해서 저는 아빠를 그 아빠랑 면담을 하고서 뭐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좀 줄여주실래요? 그날 걔 아빠랑 사실 대화를 나누고 저는 학교 끝나면 무조건 산에 가요. 그날의 피로, 그날의 그 마음의 피로를 다 산에서 풀고 갔는데 그때까지 제 그 막걸리 정량이 한 병이었어요. 그날은 두 병을 샀어. 아빠랑 대화한 그 충격에. 그래서 용마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시기 시작하는데 한 병 반쯤 마셨어. 그때 한강에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두려워서 울었어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1교시의 말씀 드린 것처럼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 이 아이들은 뭐 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이 아이가 이 정도의 우울함이면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때부터 막걸리가 두통으로 뜯었어. 근데 줄지를 않아. 저 핑계 같지만